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카콜라 필립 모리스 2024년 2분기 실적 토파보기, 피트 콜라 담배 웅장한 만남입니다. 자, 그 찰리 멍거 옹이 돌아가셨지만 워렌 버핏은 아직도 90대 중반의 나이에도 정정하게 저 뭐 예전에 주주총회에 비해서는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코카콜라를 항상 앞에 두고 그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아직도 코카콜라를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시죠. 애플을 많이 사기 전에는 코카콜라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렇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나 이런 것들이 애플을 워낙에 사랑해서 갑자기 담는 바람에 그렇죠? 그 IT 종목이 아니라 필수 소비재로 손녀가 계속 바꾸는 걸 보고 산 이후에는 애플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코카콜라에 대한 사랑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콜라를 많이 마시고 뭐 술을 많이 마시고 뭐 담배를 많이 피고 이러면은 빨리 죽는다 뭐 이러는데 오히려 뭐 헬스 트레이너 뭐 헬창이라고 하죠. 막 몸 엄청 좋은 근육질의 남성들이 일찍 사망하는 거에 비해서는 워렌 버핏은 편하게 그렇죠? 콜라 매일 마시고 그 시즈 캔디 그 달디단 밤양갱 같은 그냥 피넛 뿌리털 맨날 먹고 근데 그렇게 오래 그렇죠? 살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게 마인드 컨트롤 때문인지 정말 워렌 버핏만 그 어떤 일반화에 오른지는 모르겠으나 워렌 버핏은 정말 어린아이로 돌아간 어린아이들은 사탕이라던가 이런 단 거 자극적인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마음대로 편하게 산다 이겁니다. 크게 운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탭댄스를 춘다고 합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일까요? 어쨌든 정말 신기합니다. 엄청나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 절대 먹지 않고 좋은 약초만 먹고 이래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코카콜라를 하루 종일 마셔도 건강이 안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코카콜라 2024년도 2분기 실적 매출액 12.4빌리언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자, 순수익은 2.4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가 났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0.56달러로 마이너스 5% 그대로죠. 그런데 조정을 해보니까 플러스 7%가 나왔네요. 그렇죠. 일시적인 어떤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마이너스가 났으나 실제적으로 일시적 비용을 제거해주고 나자 노이즈가 제거된 진짜 돈의 흐름은 플러스 7%가 나서 0.84달러.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조정해준 순이익은 주당 순이익이죠. EPS는 7%가 증가했다.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했네요. 자, 역시 노스 아메리카. 자, 워렌 버핏 옹 같은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미국이 역시 주도를 했고요. 노스 아메리카에서 플러스 10% 레비뉴를 가장 견인을 했죠. 여기 뭐 상승률로는 라틴 아메리카가 더 높긴 하네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플러스 20%의 매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뭔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이 탄산음료를 많이 섭취하는 분위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주당 저기를 따지면 달러로 따지면은 4.81달러 노스 아메리카에 비해서 1.65달러인 라틴 아메리카가 전체 숫자는 작긴 하지만 성장률이 좋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가 플러스 7%가 났죠. E는 유럽이고 M2는 미들 아시아니까 중동 같은 아랍 국가 같은 거고 그렇죠? 아시아,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유럽,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도 플러스 7%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줄어든 지역은 이 아시아 퍼시픽 쪽에 아시아가 항상 안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글씨가 좀 뭉개지긴 했지만 보틀링 인베스트먼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 있는데 보틀링이란 게 이제 그 각국의 협력 국가, 협력 업체입니다. 보틀링을 두고서 펩시도 마찬가지고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보틀링이라는 협력 업체를 징검다리를 통해 가지고 코카콜라, 펩시콜라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협력 쪽에서 보틀링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마이너스 25%가 났네요.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25%가 나서 깎였지만 각 지역별에서 아주 괜찮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 케이스별로 보면은 역시 코카콜라는 탄산음료죠. 지금 스파클링 소프트 드링크가 3% 이 그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스나 밸류 에디드 대어리 앤 플랜트 베이스드 베버리지. 역시 이런 쪽, 여기도 2% 증가를 했지만, 역시 코카콜라는 약간 톡 쏘는 탄산음료. 워렌 버핏이 맨날 그 대표적으로 들고 다니는. 주스나 약간 그 매일 마시는 건강음료나 이런 야채 음료는 뭔가 익숙하진 않아요. 그리고 워터, 스포츠, 커피 앤 티.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보면은 파워에이드가 있는데, 그 게토레이가 펩시가 가져가서 그 사실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그 따서 마시는 게 파란색이 아니라 보통 노란색을 마시거든요. 더그아웃에 보면은 항상 큰 통이 있는데 홈런 치고 나서는 아니면은 아웃당하고 들어가가지고 통에서 꺼내 먹잖아요. 항상 게토레이를 마시고 있어요. 파워에이드가 거기서 밀리고 있고 그리고 이 생수 그 다음에 뭐 야채 음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탄산음료에서 펩시가 이 코카콜라를 꺾지 못하니 펩시맨 이거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나머지로 갔거든요. 과자라던가 다른 음료로 간 거예요. 생수, 차, 스포츠 음료 거기를 먹어버려가지고 펩시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왕국이 더 커져버렸죠. 케이스가 지금 근데 탄산음료는 여전히 코카콜라가 탄산음료로 딱 그냥 콜라로 지금 한정 지어야겠죠. 콜라에서는 정말 이 성역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콜라를 제외한 이런 나머지들은 펩시가 지금 다 물을 들여놨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2024년도 요거 그러면은 1, 2분기가 나와서 이 지금 전체로 따지면 지금 이 회사에서는 5%에서 6% 정도의 주당 순이익 상승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넌이니까 이제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 조정된 주당 순이익이 올해 2024년도 5%에서 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이건 레비뉴죠. 이것도 조정이죠. 넌 GAAP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은 9에서 10%.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지금 매출은 9에서 10% 정도 증가하고 순이익은 5%에서 6% 정도 증가하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 예, 전망을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럼 예상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나왔나 볼까요? 이 수치가. 일단 절대적인 수치는 다 플러스가 나왔죠.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렇죠. 플러스에다가 시장의 컨센서스까지 넘으니까 두 개가 다 좋은 거죠. 서프라이즈네요. 587.28밀리언 달러만큼 4.99%만큼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11.78밀리언 달러를 예상했는데요. 12.36밀리언 달러가 나왔죠. 그래서 4분기 연속 매출액 상회했습니다. 자, 이익도 마찬가지일까요? 이익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익도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자, 순이익도 아마 서프라이즈 나왔을 겁니다. 자, 오, 순이익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네요. 0.81달러가 예상됐는데 0.84달러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코카콜라는 절대적인 수치도 다 플러스고 시장의 컨센서스도 뛰어넘고 실적이 좋았습니다. 자, 주가를 보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 이거 먼저 볼게요. 69.50. 이제 7%만 오르면 시장의 평균치는 도달이 되고요. 74달러까지 나와 있습니다. 스트롱 바인가요? 오랜만에 또. 오, 예. 코카콜라 스트롱 바이네요. 자, 14개 바이에 투 홀드. 코카콜라는 강력 매수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카콜라 정말 안정적이죠, 사실. 자, 지금 일봉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한 단계 레벨 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에서는 크게 전고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윗부분에 있어요. 주봉 월봉으로 가볼까요? 주봉 월봉에서 어떤 우리가 저항을 찾을 수 있을까? 예, 주봉 월봉에서는 저항이 보이네요. 그렇죠? 많죠? 하나, 둘, 셋, 넷. 크게 네 개 정도 보이죠? 고점이 보니까 네 번 정도 낮아졌어요. 그렇죠? 네 번 정도 낮아져서 여기서 급락을 했다가 주소 담아가지고 올린 게 컸네요.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그쵸. 여기 또 중요한 선이었네요. 50선이니까 50개월선이죠. 정말 정확하죠. 꼬리를 달고 여기 몸통 밑엔 딱 50개월선이에요. 자, 50개월선에서 급반등해서 지금 치고 올라가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기 전고점만 뚫는다면 다시 역사적 신고가네요. 네, 워렌 버핏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뭐 IT나 이런 거 뭐 일라일리나 같은 뭐 바이오주도 좋지만 예, 역시 코카콜라는 여전히 굳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립 모리스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중독이라면은 사실 뭐 저는 콜라 담배를 저기 싫어합니다만은 담배 한번 중독되면 그쵸? 콜라 한번 중독되면 이거 끊겠습니까 이거? 자, 둘 다 비슷한 류를 갖고 온 거예요. 2023년도 2분기 6% 매출액 증가해서 9.5 빌리언 달러. 코카콜라보다는 절대적인 매출액은 적네요. 10 빌리언 달러예요, 얘네도. 지금 순이익은 2.40 빌리언 달러. 오, 54%가 증가했네요. 자, 주당 순이익도 53% 증가했고요. 근데 역시 일회성 비용이나 수익을 제거해 봐야겠죠. 그렇죠? 제거했더니 실제로는 마이너스 0.6%,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볼까요? 역시 미국의 경기가 강하다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네요. 그렇죠? 소비재 지역별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나타나요.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이런 게 아니죠. 소비재 대부분이 매출 성장률이 다 아메리카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너무 세니까 경기가. 그러니까 달러는 혼자 저렇게 강하고 미국 경기만 혼자 홀로 독주를 하니까. 아메리칸 리전에서 17%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 필립 모리스는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치폴레도 그렇고 지금 코카콜라도 그렇고 아메리카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잖아요. 필립 모리스는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팔고 있다는 게 틀려요, 이게. 이게 틀려요. 그렇죠? 아메리칸 지역이 12%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담배는 좀 다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플랫, PMI, DF는 저희 면세점이죠. 이런 데는 플랫이 나왔고요. 그쪽도 30%를 차지합니다. 면세점 사업이 크죠. 그리고 가장 많은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40%는 유럽입니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랑 독립국가연합,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이런 쪽이 또 30%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런 쪽이 거의 70%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음식료주랑 담배, 이 필립 모리스랑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리고 필립 모리스는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느냐? 여기 있죠. 아웃룩. 여기서 보는 게 EPS는 지금 5.89, 주당 5.89에서 6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은 6.33에서 6.45 정도 지금 보고 있네요. 1년치를. 자, 요 정도 보고 있다. 자, 컨센서스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네, 컨센서스 대비해서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9.19 빌리언 달러 예상했는데 9.47 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자, 이익도 서프라이즈네요. 1.57달러 예상되는데 주당 1.59달러. 자, 둘 다 어닝 서프라이즈 일단 나왔네요. 좋습니다. 자, 이 지금 컨센서스 주가를 보겠습니다. 의견을 보겠습니다. 자, 111.33. 이게 평균 컨센서스인데요. 거의 도달했습니다. 1.62만 올리면 지금 도달돼요. 그리고 이제 123달러까지 나와 있고요. 이건 스트롱바이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뒤로 가봅시다. 네, 이건 모더레이트 바이네요. 전체 의견도 적고요. 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필립 모리스도 뭐 중독적인 거는 사실 정말 안정적이거든요. 자, 이거는 딱 고점 추세선에 정확히 걸려서 쭉 내려왔네요. 그렇죠?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뭐 담배 피시는 분이나 KTNG 갖고 계신 분도 관심 많죠? 우리나라에서 KTNG의 리라고 지금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시장에서 경쟁 중이잖아요. 리 아니면 아이코스 피시죠. 그렇죠? 주봉 월봉입니다. 자, 주봉을 보면은 예, 이것도 약 여기 되게 유사하네요. 코카콜라랑 그렇죠? 코카콜라도 약간 이런 흐름이었죠. 한 네다섯 번의 고점 하락이 있었고 한 번 떨어졌다가 급등해 가지고 전고점에 와 있었죠. 이것도.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네요. 이것도 지금 전고점 2022년도죠. 2022년도 고점에 걸려 있죠. 최근에 지금 주봉은 다 2022년까지 나오죠.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이 포맷으로 보면은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꾸준히 올랐죠. 자, 이것도 지금 월봉이 요거는 코카콜라처럼 우상향이 보이진 않네요. 2012년부터 약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도 또 나오네요. 여기도 50개월 선이죠, 또. 그렇죠? 미국은 역시 50선이 중요합니다. 50개월 선에서 또 여기서 급등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고점도 있고 2017 18 여기 고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립 모리스는 지금 코카콜라보다는 우상향 흐름이 10년치로 봤을 때 우상향 그림보다는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고 전고점에 걸려있는 부분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의 차이가 좀 극명하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의 힘이 세야 되는 반면에
지금 필립모리스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다른 쪽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워낙에 홀로 세가지고 달러가 세고 이런 부분이 코카콜라라든가 치폴레라든가 이런 데는 주가가 반영된 반면에 저기는 미국보다 그 경기가 좋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면세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주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독적이란 거는 똑같죠. 그래서 한줄 매듭형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담배, 역시 중독적인 거에는 답이 없다.